안녕하십니까. 엘류학원 대표 임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썸머 기간 동안에 저희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던 학생들, 즉, 미국 학점 취득 프로그램을 했던 학생들의 성적표가 다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의 성적표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개하면서, 이 성적이 어떻게 몇 시간 동안 공부를 통해서 얻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좀 뜬금없는 소리로 이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미국 유학이죠. 미국 유학을 제가 13년 동안 열심히 팠었는데, 제가 2013년서부터 그 크레딧 과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크레딧 과정을 이제 저희가 자체적인 프로그램으로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LK 홈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손에 있는 이 성적표들은 LK 홈스쿨 성적표가 아니라 이제 미국의 이제 온라인 스쿨을 이제 등록을 대행을 해서 그 온라인 스쿨에 학점을 이제 저희가 같이 이제 취득을 하도록 이제 도와준 내용이에요. 미국의 온라인 스쿨들은 120개가 있습니다. 너무 많죠?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 학교들은 오프라인 스쿨과 동일하게 미국 대학으로부터 인정받아요. 가장 유명한 학교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스탠퍼드 온라인 하이스쿨이라고 스탠퍼드 대학에서 만든 온라인 하이스쿨이에요. 들어가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학점 취득도 물론 힘들지만. 그리고 스탠퍼드 온라인 하이스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서부교육위원회, 서부교육청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와스크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적표 하단부에 보게 되면은 그 와스크 인증 로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뭐 대학교에 지원을 할때 이제 와스크 인증된 성적표 받아본다 그러면은 입학사정관이 어느 정도 이제 신뢰하는 거죠, 사실. 그리고 이제 이 와스크 인증 로고는 참고적으로 제주 KIS나 또는 이제 판교 KIS, 서울 인터내셔널 스쿨 SIS라던가 또는 이제 뭐 송도 최두익 또 브램슨 와시아 이런 학교들도 와스크 인증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같은 그 미국 서부 교육위원회로부터 인증된 허가된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제 공부한다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그런 문의하죠. 이 인증기관을 통해서 또는 이제 이 온라인 스쿨을 통해서 과연 아이비리그를 갈수 있냐, 또 아이비리그 지나간 학생들이 있냐. 당연하죠. 그래서 올해 2020년도에 진학하는 학생들 리스트까지 제가 이제 공개한 적도 있습니다. 웹사이트 저희 또 카페를 보시면은 자세하게 표기가 돼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학생들은 와스크 인증을 받은 학생들에 관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공통점은 전체 올 에이플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첫 번째 학생은 이 학생은 이제 미국 의대에 가는 게 꿈이었어요. 미국 의대 가는 게 꿈이었는데 목표였죠, 자기 목표. 그래 뭐 시작하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학생의 어떤 goal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왜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느냐 이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거 없이 부모님이 어떤 강압적으로 또는 이제 저희가 막 얘기해서 이렇게 억지로 끌려오는 학생들은 사실 제가 싫어요. 저도 싫고 또그 학생 또한 같이 뭐 튜터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도 뭐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아요. 지난 제가 13년 동안 지켜본 결과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학생이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애는 아직 목표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지만 다수의 학생들은 부모님과 자기 목표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얘기를 자주 안 합니다. 그래서 학생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자기는 어떤 꿈을 꿀까? 내 성적이 부족한데 나는 그런 꿈을 꿀수 있을까? 그런 대학 갈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 굉장히 많이 하죠. 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은 너가 직접 나한테 카톡 보내거나 아니면은 그냥 전화 줘.
그러면은 쌤이 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다라는 내용을 부모님 통해서 듣지 말고 너가 직접 나한테 듣는 게 너도 효과적일 거야. 자, 이 학생은 이제 저랑 이제 대화를 하면서 미국 의대가 목표였어요. 근데 이제 미국 의대가 목표인 학생이 여름방학 동안에 SAT 공부하면서 또 뭐를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다가 이제 학교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구성되어 있는 보딩스쿨이었죠. 이제 명문 보딩스쿨이었는데 이 학교에 해부학이라던가 또는 이제 메디컬 용어라던가 이런 교과 과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우선은 얘기를 했어요. 썸머 기간 동안에 이 학생이 이 프로그램을 듣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고, 학교에서 오케이를 해서,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꼭 학교에다가 뭐 물어보고 뭐 이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워낙에 제가 잘 알고 있는 학교라서 이제 학교 의견도 한번 경청해 줬죠. 자, 그래서 이 학생은, 성적이 전체에 다 A+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성적표 보게 되면은 이제 4.0, 그 다음에 슬러시하고, 그 다음에 4.3, 3, 이렇게 이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옆에 있는 건 이제 크레딧 획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아나토미 같은 경우는 이제 1크레딧을 이제 확보한 거고, 그 다음에 메디컬 용어 같은 경우는 0.5크레딧을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총 1.5크레딧을 확보했다. 그리고 웨이트드 GPA가 있고 언웨이트드 GPA가 있어요. 언웨이트드 GPA는 이제 4.0 만점으로 끝나는 내용이고 웨이트드 GPA는 이제 그 가산점이 이제 표기가 되죠. 그래서 가산점 있는 GPA로는 이제 4.33 이렇게 이제 나온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학생은 그 서머 기간 동안에 이제 저희와 같이 이두 과목을 이제 학습한 학생이고 좋은 성적을 이제 받았어요. 다음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에 대해서는 참할 말이 많은데 영상을 이제 길게 찍을 수 없어서 제가 짧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우선은 이제 학생의 고민이 뭐였냐면은 자기가 그 9학년 때 알제브라 1을 듣고 있었어요. 사실 이제 보낸 학생들 중에서는 제가 이제 틈틈이 연락도 하고 또 저희한테 이제 문의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얘기해 드리고 하는데 부모님이 알제브라 1을 듣고 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시고, 성적이 굉장히 잘 났다. 라고 하면서 이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머님이 모르시는구나. 라고 해서 제가, 심각성을 이제 말씀드렸어요. 9학년 때 알제브라 1에서, A+이 나온 것이 그게 축하할 일이 아닙니다, 어머님. 왜냐하면은, 많은 학생들이, 지오메트리 또는 그 이상의 수업을 듣고 있고, 또, 그런 높은, 난이도 높은 수학 코스를 들어야만이 프레리퀴즈를 통해서 다른 난이도 높은 교과목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어머님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셨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다가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본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지오메트리 스킵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지오메트리 스킵하고 다음 학년도에 알제브라를 2를 이제 들을 수 있냐, 10학년 때 늦었지만.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저희한테 이제 답변 오기로는, 오케이, 스킵할 수 있는데 조건이, 너가 학점을 받아야 된다. 즉, 와스크 학점을 따야 된다. WASC입니다. 미국 서부교육위원회 와스크 학점으로 지오메트리를 취득을 하고, 그리고 와서 테스트를 거쳐서 너가, 올라갈 수 있다. 즉, 알제브라 2를 들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학생은 저희와 같이 지오메트리 학점을 와스크 인증으로 땄고요. 그리고 학교에 돌아가서 테스트 거쳐서 지금 현재 언어를 듣고 있어요. 알제브라 2 언어를 듣고 있습니다. 알제브라 2보다 한 단계 높은 코스를 이제 듣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굉장히 마음이 놓이셨죠.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어머님한테도 학기 중에도 들어라. 이게 좀 비용에 좀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적으로 이제 여유가 좀 있으시다 한다 그러면은 학기 중에서도 AP 과목이라든가 이런 걸 추가로 더 들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학생이 목표로 하는 대학에 충분히 서포트가 되고 또 도움이 된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랬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 이제 서머 기간 동안에 이제 AP 마이크로 이코노믹을 이제 같이 겸해서 들었는데 아주 좋은 성적으로 다
취득했습니다. 이 학생도 사실은 제가 이제 할 얘기가 많은 학생인데, 이제 동부에 있는 명문 보딩스쿨 다니는 학생이에요. 이 학생은 이제 저희와 같이 이제 사이클로지를 들었는데, 사실 이 학교가 이제 9학년에 피직스를 들었어요. 피직스를 의무적으로 하는 학교예요. 미국의 9학년 학교들 중에서는 바이올로지를 의무적으로 하는 학교가 있고, 또는 피직스를 의무적으로 하는 학교가 있어요. 공대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좀 많아져서 그러는지 피직스를 의무적으로 시키는 학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런데 그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1년 전에 알아서 학생한테 1년 전에 바이올로지를 여름방학에 크레딧을 따게끔 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바이올로지가 이제 크레딧으로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9학년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9학년은 이제 피지스를 듣고 과학 과목으로, 그 다음에 이제 10학년 때 AP 사이콜로지를 신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프리퀴즈 선수 과목이 이제 두 과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사이콜로지 1번 레귤러 과정을 이제 취득을 해야 되고, 또 바이올로지를 취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게 이제 오케이, 바이올로지는 우리가 이미 9학년 들어가기 전에 이미 따놨다. 그러면은 이제 사이콜로지만 필요하다. 결국은 이제 이번 여름 방학 동안에 저희와 이제 사이콜로지 수업을 튜터링을 해서 이제 크레딧을 땄고, 그 다음에 이번 연도에 10학년이죠. 이제 학생 10학년 올라왔으니까 10학년도에 AP 사이콜로지를 수강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케이스에 이제 재미나는 학생이었죠. 또 다음 학생은 이제 이 학생도 이제 할 얘기가 많은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은 이제 이 학교가 사실은 조금 느슨해요. 뭔 말이냐? 미국의 학교들은 사실은 대부분 느슨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좀 학교에서 이제 돌아가고 있는 그런 것을 이제 꼼꼼하게 이제 보시는 분들은 와, 미국 학교 왜 이렇게 느슨하냐, 이렇게 이제 깨닫지만은 상당수의 부모님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죠. 학생이 이제 듣고 있는 교과목들이 일단 수가 적은 학교예요. 한 6과목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그한 교과목이 미국은 120시간입니다. 1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널널한 거예요. 참고적으로 NSS만 하더라도 10과목이 넘습니다. 1년에 듣는 과목들이. 그래서 이게 너무나 차이가 심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여름방학 동안에 이 학생에 대해서 이제 프리퀴즈를 갖다가 이제 시킨 거예요. 선수 과목을 갖다 해야 된다라고 해서 알제브라 2 언어를 갖다가 이제 공부시켰고, 그리고 이제 피직스를 이제 공부시켰습니다. 이 학생은 이제 사실 10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과목을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AP 피직스나 또는 이제 AP 칼이나 이런 거를 이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미리 공부시킨 건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금 이 학생은 프리칼큘러스를 이제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AP 피직스 1을 이제 저희랑 또 같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AP 과목이요. 한 8개 정도를 해놓고 11학년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어플라이 하는 게 좋아요. 사실, 물론 이제 시험 점수가 이제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시험 점수에 따라서 내가 이제 스칼라를 받기 때문에 그 스칼라도 이제 첨부해서 이제 보내도 되고, 또 만약에 시험을 이제 못 봤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차피 AP 과목 이수를 갖다 한 내용들이 성적표에 다 나오기 때문에 대학에서 어느 정도 인정해줘요. 그래서 AP 과목을 한 8개 정도를 11학년 때 마쳤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IB급을 가는 겁니다. 또는 이제 그 미만의 학생들도 이제 제가 IB 보낸 적은 있는데, 이제 실제 그 학생들이 한 8개 정도 해야 굉장히 치열해졌거든요. 그래서 해야 이제 갈 수 있다. 즉, 그런데 미국의 학교들이 대부분은 한 1년에 수강할 수 있는 AP 과목 수를 두 과목밖에 안 줘요. 그러면은 10학년 때 두 과목, 11학년 때 두 과목. 아무리 많이 따더라도 11학년 때까지 네 과목밖에 못 하는데 어떻게 임준희 대표는 8과목을 하라고 하냐? 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네 과목은 저희와 같이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크랜브룩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에 이제 보낸 학생만 하더라도 10학년에 간 학생인데 9학년 때 AP 5과목 다 채우고 갔습니다.
시험도 이제 다 5점 만점 다 다섯 개다 받고 학교를 이제 보냈는데, 다른 학생들도 지금 AP를 저희와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자녀분이 목표가 좀 일류대학이다, 또는 명문대학이다, 또는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이다, 또는 비즈니스 전공이다, 굉장히 들어가 힘들죠. 자, AP를 취득하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 학생이죠. 이 학생이 독특했어요. 이 학생은 자기가 우리한테 온 케이스입니다. 다른 학생들은 사실은 저희가 그 하는 게 어때? 라고 이제 설득을 하면서 이제 그 저희랑 이제 같이 공부한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이었고요. 이 학생은 역으로예요. 거꾸로 이제 미국의 학교 담당자가 저희를 소개시켜줘서 이제 학생이 와서 저희랑 이 과목을 이제 공부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경우도 있구나. 미국의 학교에서 왜 저희 우리를 소개시켜줬는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의 학교에서 저희를 소개시켜줘서 저희한테 와서 썸머 기간 동안에 이제 두 개의 학점을 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마찬가지로 지오메트리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올로지를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 다 이제 좋은 우수한 성적을 만들어줬고, 이제 그 미국의 학교에서도 이제 굉장히 고마워 했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LK 홈스쿨을 하면서 또는 이제 미국 크레딧을 이제 따는 걸 이제 도와주는 게 2013년도서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이것 또한 이제 꽤나 많은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보딩스쿨이나 미국의 대학교들이나 이런 곳들과도 소통을 해요. 소통을 하는데 사실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소통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대학 입장에서는 그냥 뭐할말 못할 말 가려서 이제 듣게 뭐 뻔한 답변 이렇게 이제 듣게 되지만은 대학이나 보딩스쿨들은 저희를 같은 교육에 이제 종사하는 사람들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보기 때문에 좀더더 면밀한 대화를 갖다 저희랑 나누기도 하고 저희와 같이 이제 학생에 대해서 이제 많은 정보를 공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이제 보고 있으면서 아 내가 미국의 명문대학교를 이제 준비하겠다. 또는 미국의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겠다, 또는 비즈니스를 전공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저희를 한번 내방에서 저희에게 좀 듣고 또 학생의 어떤 플랜을 짜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미국 대학교의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는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고 많은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희를 찾는다 그러면은 좀더더 자기의 어떤 등불이라고까지 표현은 안 하지만 자기한테 어떤 길을 안내를 정확한 길 안내를 제시를 받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썸머 기간 동안에 저희와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 성적표를 안내해 드렸고요. 다음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가을 학기 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 학기 거나 또는 겨울이나 연중으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이 크레딧을 받고자 하는 여러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